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가르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이 무슨 말일까요? 기독. 중국말로 그리스도를 가르켜 찌뚜라고 얘기를 해요. 찌뚜. 한글이 우수한 것은 어느 나라 말이든지 우리가 들으면 그것을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을 가르켜 소리 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말은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영어 성경은 틀려요. 히브리 말이 가장 그래도 비슷하게 표현되어지는 게 한국말인 이유는 한글은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중국말은 소위 말하는 소리 글자가 아니고 뜻 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중국말로 얘기하면 네 개가 나오는데 이것이 뜻글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가장 발음이 비슷한 거를 네 글자로 만들었어요. 찌리스뚜예요, 찌리스뚜. 근데 그거에 그것이 성경이 번역되어서 조선말로 들어올 때 가장 앞에 있었던 단어 찌, 기자라고 하는 것과 맨 마지막에 있는 독자라고 하는 그 두 글자를 붙여서 기독이라고 하는 말로 한국에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말씀의 주인공인 하나님이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당시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 뭐 창세기 여러 말씀, 신명기, 민수기 이런 말씀인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해석이 자연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왜 어제 본문 말씀, 고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없었을까요? 그때도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받는 사람의 마음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자라난 고향에서 얼마나 그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저 목수의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두고 보자 라고 마음을 생각하면 그 마음은 돌짝밭과 같아서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우리가 똑똑할 수 있고 성경 공부 많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좀 주님 앞에 비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목회자나 누가 다 제대로 다 맞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딱따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고 연하게 좀 해달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기경하는 것은 내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목사님, 저는 듣는 대로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계속 교회에 나와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잊어버리셔야죠. 다 기억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이 2012년도에도 큐티 말씀이었어요. 2017년도에도 누가복음이 있었어요. 지금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느낌이 그러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데 잊어버린다고 우리의 믿음이 안 자라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뭐 먹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 때문에 내가 먹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가 들으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이 음식이 들어갈 때 이 음식이 혹시 독을 탔나? 요즘 우리 집사람이 나를 향하여 도끼 눈을 하는데 혹시 여기다 뭘 타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식사하시나요? 그냥 맛있게 먹는 것처럼 그냥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과 맞나 틀리나 너무 이렇게 그냥 잣대를 가지고 움직이면 그 긴장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들은 다음에 본인이 버릴 것들은 버리고 가질 것들은 가지는 게 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칼들은 한 면만 날카롭죠, 그죠? 근데 로마 병상들이 쓰는 칼은 좌우가 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찌르면 바로 들어갔어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데 가장 강력했던 무기 중에 하나가 그 칼이었습니다. 5cm만 들어가도 좌우에 날이 서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심하게 세게 찌르면 그것이 몸을 관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2000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세계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 끊임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대학 다녀보신 적도 없고요, 예수님 대학을 세운 적도 없지만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라고 아파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려고 몸부림치고 이해하려고 품고 가려고 하는,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 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글자 하나 남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예수님의 친필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그걸 도대체 값어치가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것들을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는데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련된 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아마 수백 권의 예수님과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예수님 찬송가 한번 작곡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듣는 수많은 클래식들, 우리가 듣는 찬양들, 지금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에게 변화받은 사람들이 곡을 쓰고 또 쓰고 기도하면서 그 영감 가운데 찬양하면서 곡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예수님에게 몰려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미워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을 바로 알았던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1년 따라다니고 2년 따라다녀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예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가 누구인간데 바다도 폭풍도 저의 명령을 듣는가, 이렇게 놀라워했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중에 고백한 것은 예루살렘 올라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처럼 알았던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귀신처럼 알았던 존재 누구일까요? 귀신.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처럼 안다라는 것입니다. 33절 34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본문에 오늘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게 행동을 할 때, 교회에서는 혹은 그 사람을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그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보다 오늘날 의학적으로 많은 것들이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전했고 뇌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면서 이 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뇌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신적으로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래전에 한국에 그렇게 오래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리기 전에, 옛날엔 대체로 먼저 다 돌아가셨는데 오래 사시면서 치매에 걸린 분들을 교회에서는 그걸 귀신 들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치매 환자를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머릿속에 있는 뇌구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신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것과 정신질환은 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회와 격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림은
사회적인 생활 그리고 사람과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질환과 귀신들림은 정확하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귀신들린 사람들은 모두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쇠사슬을 끊는 일, 귀신들린 사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존재는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다 귀신들린 사람이었어요.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보는 거예요. 정신질환자들은 약을 먹음으로써 그 정신질환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림은 약으로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귀신들린 사람은 자기의 몸에 다른 존재가 들어왔다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무당을 생각하시면 돼요. 무당들은 자기 안에 모시고 있는 귀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귀신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귀신들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 오늘 그냥 꼭 말씀하고 싶어요. 귀신들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정말 귀신이 이 사람을 완전히 100% 이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붙들고 움직이는 것이 귀신들림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라사의 광인 같은 것이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디몬 포지션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말고 성경에 보면 그런 정도가 아닌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까 대표적인 사람이 이 회당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전혀 자기 안에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멀쩡하게 신앙생활했고 멀쩡하게 사회생활했고 멀쩡하게 가정생활했고 멀쩡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귀신 들려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붙들려서 움직이면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서 회당으로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만약에 신앙이 없는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을 봤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미쳤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이 왜 회중이 모여있는 예배 시간에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보면 알죠. 왜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십 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귀신은 귀신 들린 사람은 바로 보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아는 예수님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는 것일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 않음이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꾸짖어 나오라 외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누구를 상대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상대했어요? 귀신을 상대했어요? 귀신을 상대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회당에서 내쫓았어요? 아니면 귀신을 내쫓았어요?
이 35절에 사용하는 잠잠하고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이 입마개입니다. 입마개. 입마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을 막은 게 아니고 귀신의 입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그 사람은 회당에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잡혀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0절과 41절이에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여기는 귀신 얘기가 없어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해질 무렵이었어요. 왜 해질 무렵이었냐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의 율법대로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움직이는 건 노동이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한 거죠. 안식일이 끝난 시간이 되자 이제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안수를 받는데, 분명히 병자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아픈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얹으니까 병이 회복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저게 뭔 소린가 싶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귀신 얘기나 마귀 얘기는 싫어하는데 텔레비전에서 하는 얘기는 신통하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연예인들이 유난히 많이 걸리는 병을 가리켜 신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세요? 괜히 그냥 아픈 거예요. 아파 죽겠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 의사가 당신은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텔레비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가면 의사는 진단을 못하는데 무당한테 가면 신 내린 구슬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과거에 신병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르쳤던 그 청년 중에 이름이 하영이에요. 하영이. 얘가 설교만 하려고 하면 눈이 뒤로 이렇게 싹 넘어가면서 신자를 갖고 절을 갔어요. 집안이 멀쩡한 집안인데 무당이 때때마다 이 집을 알아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 집에 신내림하면 나을 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21세기 설교에 귀신 얘기가 말이 맞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남자 아담과 완벽한 여자 하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무너뜨린 것이 마귀였습니다. 심지어 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충만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였을 때 그 예수님을 무너뜨리겠다고 온 것이 마귀였습니다. 하물며 그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작품을 무너뜨렸는데 어찌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원수 마귀는 삼켜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그 찾으러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해서라도 찾으려고 하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마귀가 왜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마귀는 두 가지를 싫어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에 대한, 귀신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귀신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른 한 가지는 마귀들이 알기 원치 않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악한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모르는 채 마귀의, 귀신의 미혹을 받아 삽니다. 이게 사회생활할 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은데 음란한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서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려고 하는데도 안 하는데도 그게 막 나를 쉬어잡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은 일반적인 눈에 보는 거,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내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자기를 잡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너져요. 옛날에는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음란마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생각날 때마다 그거 즐기는 게 아니고 그거 끊어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상태로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내 삶을 사로잡고 미워하게 되고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강력해져요. 나중에는 미움을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미움이 결과론적으로 미움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도록 그때부터 머릿속이 움직여지도록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붙들고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그것은 강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무엇 때문에 붙들려 있는지 묶여 있는지 오랫동안 가는지 생각해 보시면 느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내고 나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뭐예요? 지금 이 소리는. 다시 여쭙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쓰셨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만 인격을 가진 사람 보고 마귀 귀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때문에 인격적인 상처가 있거든요. 혼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고 마귀는 기도로 내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그 자매는, 같이 갔을 때의 자매, 진짜 팀이 너무 좋았어요. 좋아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 한 자매,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는 자매. 그 자매가 진짜 이렇게 정말 기도가 이렇게 날이 서 있는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상한 거예요. 중국에 가니까. 그 윤동주 시인의 고향인 그 서성이라고 하는 쪽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도원이 갑자기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종교국에서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거기를 빠져나와서 연병과기대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 자매가 기도하는 것을 그 은밀하게 전도원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종교국에서 쳐들어오니까 내가 얘기했다지 말고 그 얘기를 팀한테 얘기하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몰랐어요. 육감방이라고 하는 데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디워십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갑자기 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딱 노려보면서 한 명씩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혜가 막 임하다가 모든 시선이 이 자매에게 이제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선 그 집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팀 리더들이 따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저 자매가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실체가 드러날 때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중에 그 자매가 자살을 하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누가 너무 미운데 그거를 내 머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담아두지 마세요. 나에게 어떤 악한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거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가 탈세를 한번 할 때는 마음이 두려운데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서 내가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일어나지 않다고 한다면 내 안에 악한 것이 내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를 주장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끊어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돕기는 하던 아내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내가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늘 술이나 먹고 폭력을 휘두르던 우리 남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아이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예수 만난 사람과 예수 만나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 돈이 벌리게 되면 흐리멍텅해서 엉뚱한 짓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삭개오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가늠하던 여인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다섯 번 결혼했던 여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불침병 걸렸던 문둥병환자들도, 중풍병자도, 혈류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 만나니까 회복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절박함 가운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절박함 가운데. 예수를 오래 믿어도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절박함이 없으면 그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믿으면서 바뀌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귀의 자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천국에서만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답게 영향력을 미치며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늘 아파하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넘어지는데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악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마귀의 속성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고백하시겠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회복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하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는 이 문제가 늘 꼭 귀신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근신하며 깨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이나 반복해서 짓는 죄, 내가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것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싸움에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꽃헌금 드립니다. 우리 최영진 장로님, 우리 최수정 권사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선물로 준 윌리엄과 코비, 하나님 아버지, 두 아이가 믿음 안에서 복되고 귀하게 할아버지 할머니 닮아가는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옵소서. 우리 수장 가운데 같이 하여주시고 탐과 매기 가운데 같이 하여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홍성수 집사님, 주혜와 다혜 가운데 같이 하여주십시오.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집사님과 두 아이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곽 장로님, 권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래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아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이래를 경험하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튼과 이안과 이반이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며 하영이, 하성이, 하은이, 하순이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곽정호 집사님, 곽정수 권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문영자매를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해영자매를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 에이든과 멜로디,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나리오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가슴에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장에 새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 음담패설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그 귀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모시고도 왜 우리가 더러운 것에 타협하며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셨다라고 하셨사오니 한 주일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회복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선포합니다. 암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중풍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앉는 거나 일어나는 거나 누우시는 거나 식사하시는 거나 화장실에 가시는 거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땐 잠든 듯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푸르고 푸른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려웠던 음절 그 말씀을